괜찮았네요. 네, 25죠? 가목적어, 부어, 진짜 목적어죠. 가져가가 안 됩니다. 주어자리가 아니라 목적어자리니까. 네. 사람들은 종종 그것이 더 쉽다는 거 알죠? 뭐 하는 게? 커뮤니케이팅 하는 걸 피하는 게. 근데 어떤 걸 커뮤니케이팅 해? 근데 여기도 데이팅크 중간에 껴들었고요. 데이트로 연결되는 거야. 근데 어떤 것? 뭐 할까? 그리고 어떤 것? 논쟁이 될 어떤 것을 커뮤니케이션 하는 걸 피하는 게 쉽다는 걸 생각하는 거지. 그러니까 정치 얘기 안 하는 거죠. 그죠? 이것은 인간의 속성이죠. 자연이 아니라 이건 속성이지. 이 얘기입니다. 그죠? 그 다음에, 매니저는 아마 피하겠죠. 뭘 피하는 거야? 말하는 걸 피하는 거죠. 그나 그녀의 직원에게 뭘? 그대 일의 태도가 뭐라는 걸? 만족스럽지 않다는 걸. 뭐 같이 연결되고 있고요. 너나가 푸드오프 하면 미루다 연기하다, 그죠? 네. 근데 뭘 미뤄? 가지는 걸 미루죠. 어려운 대화를. 누구와? 너의 파트너와. 특별히 뭐 한다면? 그것이 컨선. 이 컨선이 걱정하다도 관련되다는 뜻이 있거든요. 이 관련되어 있다면. 뭐라? 몇몇? 금전적인 또는 감정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면 대화를 좀 미루는 거죠. 네. 주제는 방향을 잡았습니다. 방향이 잡히면 이런 문제는 되게 쉽거든요. 네. 그 다음에. 아이는 아마도 두려워하겠죠. 뭘 두려워할까? 말하는 걸 두려워하겠죠. 그날 그녀의 부모님에게 말하는 걸 두려워하겠죠. 뭘 말하는 걸 두려워해? 그날 그녀가 뭐 하고 있다는 것을. 수업에서, 학교에 있는 수업에서 스트러글 위드하고 있다는 것. 스트러글 위드 뭐죠? 스트러글 위드, 스트러글. 노력하다, 분투하다, 싸우다는 뜻이거든요. 알죠? 모르겠습니다. 일단 이건 잘 냅둬보고. 대부분의 사람들 알죠? 뭘 알아? 그들 일을 미루는 것이 좋은데 네, 답 4번이네. 이거 이상하고. 네, 다음에. 연결선 또한 뭐해? 인식하죠. 대디아를. 뭘 인식하냐면, 어려운 대화를 미루는 것이 줄인다고. 뭘 줄인다고. 단기적인 걱정을, 네, 갈등을 네, 줄인다는 걸 인식하는 거죠. 인정할 거죠. 네.